이처럼 광범위하게 연구 부정이 자행되는 학교에서 교수 채용인들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해보니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교수가 되려면 채용 과목과 관련된 최종 학위 논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엉뚱한 논문을 쓴 사람들이 채용됐습니다. 조정 과목 교수는 조정이 아니라 직장 체육에 대한 논문을, 봅슬레이 과목 교수는 생활 체육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었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 임용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체육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나는 약속 안 했죠, 나고. 아니요. 약속 안 했으면 나고. 아니, 뭐 하면 여기. 그러나 교수 채용 교수님. 담당 교수들은 아예 문을 걸어 잠그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김용호 교수가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전 기억 없어요. 아, 그 기억도 없는 상태인데. 지난 2010년 체육학과 레슬링 전문 실기 분야에 임용된 김용호 교수. 그는 레슬링 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제출한 논문을 살펴보니 뜬금없이 유도 선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유도 선수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지도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레슬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논한 논문에서 생뚱맞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똑같은 문장이 담긴 논문이 발견됩니다. 바로 연세대 대학원 강모 씨가 쓴 석사학위 논문으로 김 교수의 논문보다 7년 먼저 발표된 겁니다. 김 교수의 논문은 레슬링 종목을, 강 씨의 논문은 유도 종목을 연구한 것이지만 이 두 논문의 선행 연구와 재현 부분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또 논문의 본론 부분은 중앙대 신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대부분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절검사 전문업체 무화유의 표절검사 솔루션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을 얼마나 했는지 검사했습니다. 지금 이 문서들은 지금 그 동일 연속 그 6어절 이상 같을 때에 표절 의심 영역으로 처리가 되고 계산이 되도록 지금 계산을 하였습니다. 김 교수의 논문은 총 370여 개 문장 중에 28개는 똑같은 문장이고 100개가량은 표절 의심 문장입니다. 전체 37페이지 가운데 20페이지나 됩니다. 김 교수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당시 연구 윤리 규정을 잘 모르고 범한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벌써 한 7, 8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석사 과정 중에 있었고 또 일하고 학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좀 뭐 포괄적으로 인용이 뭐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절 행위가 드러나서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의 글을 훔쳐와서 쓸 때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김 교수가 이렇게 표절한 논문은 교수 채용 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문 심사에서 경쟁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일까? 당시 심사위원장을 찾았지만 아예 만나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 임용을 심사한 심사위원조차 채용 과정이 석연찮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05년 체육학과 조정과목 교수로 임명된 변원태 교수. 그가 교수 채용 심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논문은 직장 내 체육 프로그램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 한국체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심사 기준에 따르면 최종 학위 논문과 채용 과목의 내용이 근접해야 합니다. 근접도가 40% 미만이면 아예 2단계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논문에는 채용 과목인 조정 경계에 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해주세요. 조정 논문이 아닌데 어떻게 조정과 그때 당시 교수 채용할 때 그 배신 건지 좀 궁금해요. 아예 찍지 마세요. 아니 그 좀 그 조정 그때는 조정 논문을 쓰시지 않으셨잖아요. 당신 조정 전공 그때 어떻게 된 건 한 말씀만 그 한 말 좀 설명해 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봅슬레이의 선구자로 알려진 강광배 교수. 그는 2012년
한국체대 봅슬레이 전공교수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특별 채용이라도 채용 과목과 최종 학위 논문은 근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제출한 석박사 논문의 주제는 레저와 스포츠 외교로 봅슬레이와는 무관했습니다. 강 교수의 경우는 최종 학위가 채용 과목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탈락한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의 다른 교수 임용 지원자 등과 대비됩니다. 제목도 레슬링에 관해서 썼고 이런 대상자들도 전부 다 레슬링 인들이에요. 최종 학위가 레슬링으로 안 썼대요. 그래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석박사도 안 썼고 스포츠레이도 아닌데 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한테는 이거를 적용 안 하고 누구한테는 더 얄미우니까 이거를 적용 안 하고 딴 걸 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특히 강 교수의 석사 논문, 레저 스포츠 참여와 여가 만족의 관계는 2년 먼저 발표된 생활체육 참가와 여가 만족의 관계라는 서울대 정모 박사의 논문을 대거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 여가 만족도가 어떻게 다른지 연구한 이 논문은 조사 시기와 범위만 다를 뿐 논문 전반에 걸쳐 3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는 레저로, 생활체육은 레저 스포츠로 일부 한글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꾸는 식으로 고쳐 썼습니다. 강 교수에게 경위를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자님께서 잘 취재하시고 기사 잘하세요. 저는 제가 정말 진짜 불쾌한데 제가 제 법적 모든 대응을 다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국체대 측에도 이들 교수 채용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여러 차례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느 분께 여쭤봐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노 코멘트 하겠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던데. 아니 왜 이렇게 나가라고 하나요?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왜 취재에 응하지 않아주시는 거죠? 절차에 이상이 없어요.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고.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라는 국립한국체육대학교.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에 걸맞은 연구윤리와 도덕성을 지녔는지는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